메시가 실종된 지 어느덧 4개월째 접어들 무렵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스콧이 낚시를 갔던 바다의 해변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제보 전화였습니다. Out there where the broken curbing is where her body came to rest. 시신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시신의 성별은 여자였으며 누군가 의도적으로 훼손한 듯 머리, 팔, 다리 일부가 참혹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투망을 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장기가 자국만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여성의 시신과 함께 남자 태아의 시신도 발견되었는데요. 아이의 목에는 박스 테이프가 층층 감겨 있었고 그 작은 몸과 함께 연결된 탯줄은 이리저리 부딪혀 찢겨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신의 정체는 레이시와 8개월 난 태아로 밝혀졌습니다. 미쳤나 봐, 진짜. 스콧은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 긴급 체포됩니다. 세간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스콧의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내와 태아의 유해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눈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프로파일러 문제 나갑니다. 최종 선고 전 휴정 시간 동안 법원 휴게실에서 스콧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과연 이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재판 내내 스콧은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의 변화가 없었는데요. 스콧 측에서 내세운 증인 대부분은 그의 골프 실력을 칭찬했다라는 것이 단서입니다. 증인들이 왜 골프 실력을 칭찬해? 마지막으로 휴게실에 있던 사람들은 이 행동에 모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휴게실에 만약에 중계 화면에 TV가 붙어 있다면 누군가의 중계를 보고 자기 혼자 좋아서 박수를 쳤을 수 있지. 야, 근데 골프 중계를 법원 휴게실에서 틀어줄까요? 예를 들어 TV가 있었다면 골프 방송을 막 보면서 좋아했을 수도 있었겠다.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미국은 웬만한 스포츠 다 케이블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유료죠. 공공기관 법원 휴게소에 그거를 다 가입해서 골프 그거를 보여준다? 특히나 골프 방송은 더더욱 가입을 해야 되는 채널이니까 이걸로 가는 게 훨씬 더 눈에 띄고 쇼킹하죠. 와, 근데 진짜 곧 살인죄 유죄받게 생긴 놈이 법원 휴게실에서 빈스윙하고 자빠졌으면은 정말 어이없긴 했겠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 맞나 싶었겠다, 진짜. 골프 연습하시죠? 아니, 이걸로 가요. 빈스윙이요? 그냥 빈스윙이 나요. 왜냐면 퍼터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퍼터의 가능성. 빈스윙, 빈스윙. 퍼터든 이거든 이것도 빈스윙이고 이것도 빈스윙이니까 혹시 퍼터일 수도 있으니까. 자, 결정이 된 건가요? 네, 네. 빈스윙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맞는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 얘기 없으시다는 거는 정답이 맞다는 얘기죠. 안타깝습니다. 어? 어? 거짓말. 진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스콧에게서 죄책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스콧은 과연 휴게실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There is a TV in the day room and he would come out by himself and the first thing he would do would be to turn on the golf channel. Golf channel. 스콧이 태연이 골프 채널을 트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진짜 내가 충격에 휩싸였다. 정답, TV로 골프 채널을 본 것이다. 더 짤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야, 이건 내가 말을 했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 아니, 나 이게 훨씬 맞다고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되었을지 영상 이어서 보시죠. 레이 씨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법정 분위기 속에서도 오로지 골프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스콧의 사건을 주목한 가운데 수사관은 스콧의 범행 동기를 프로파일링하였습니다. 스콧은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There are men who feel I don't want to have a child because I want to be the child. I think for Scott, I don't think it was his idea to be a father. 언제나 주인공이고 싶어한 스콧에게 레이 씨의 임신 소식은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스콧에게 태어난 아이는 본인이 받을 관심을 뺏어가는 방해꾼이었던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아빠가 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두 번째 이유. 실종 당시 아내에게 남긴 줄 알았던 메시지는 내연녀에게 사랑을 속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까 그 메시지가 와. 아빠가 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와 태어날 아이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스콧. 스콧은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평생 아이로 남고 싶어 자식까지 살해한 못만 성인으로 정신은 자라지 못한 어느 살인마의 사건이었습니다.